형형색색 화려한 모양의 성냥이 가지런히 진열돼 있습니다. 주머니에 넣고 다니던 작은 성냥부터 집에 두고 쓰던 큰 성냥까지 종류도 다양합니다. 조선이란 문구가 새겨진 성냥. 1917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장인 조선 인천 주식회사에서 만든 제품입니다. 아예 인천 지명을 새긴 상품도 보입니다. 사실 서울 마포의 한 공장에서 만든 제품인데 인천 성냥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 마케팅 차원에서 인천 지명을 새긴 겁니다. 인천 성냥 산업은 해방 후 전성기를 맞이합니다. 1917년에 조선 인천 성냥 공장이 시작되면서 인천에 이제 성냥 공장들이 무수히 많이 생겼거든요. 그래서 해방 이후에 50년대, 60년대까지 그 인천 성냥 공장이나 아니면 대한 성냥 공장, 한양 성냥 공장 다 이 지역에 있었고 다 영향을 받아서 산업들이 번성했고. 인천 성냥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박물관이 국내 최초의 성냥 공장 자리에 문을 열었습니다. 한국전쟁이 끝나고 지독한 가난과 싸워했던 시절, 성냥갑을 만들어 공장에 납품해 끼니를 때웠던 부업 과정을 고스란히 재현했습니다. 성냥 소비가 많았던 옛 다방 모습도 만들어 전국 8도의 성냥을 전시했습니다. 성냥 제작 과정을 영상으로 소개하고 성냥으로 인한 생활 변화상도 알려줍니다. 동구는 11억 3천여만 원을 들여 배달이 성냥마을 박물관을 조성했습니다.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 근현대의 산업의 기반이 되는 그런 곳이었었기 때문에 이번에 그 개관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동구 배달이 성냥 공장을 우리 인천 시민 모두에게 좀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를 만들고자 개관하게 됐습니다. 박물관 1층은 전시실과 장애인 화장실로, 2층은 다목적실과 사무 공간 등으로 꾸며졌습니다. 관광 지원 확충 물론 주민을 위한 문화 시설로도 활용할 예정입니다. 배달이 성냥 박물관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습니다. TV로드 뉴스 이영구입니다.